함께한 20학번 정예진, 윤수입니다. 우와! 저희 오늘 이 네 명이 여기에 다 같이 외모였죠? 외모였어요? 이제 2021년도에 오늘 이제 새내기들은 이제 탈 교복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겠어요? 학교에서도 궁금할 것 같은데? 옷? 옷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약간 꿀팁들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얘기해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시작! 뭐지? 그러면 분당인데 뭐 입고 해요? 잠을 거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뭔가 잠옷 입기가 좀 그래서 무조건 잠옷에다가 위에 프리스 입고 마스크 끼고. 근데 보통 온라인 때는 다 비슷하지 않죠? 입고 잠옷에다가 프리스나 후드티 같은 거 입어서. 근데 막 대놓고 잠옷 이런 거 입고. 나도 뭔가 그건 조금 추억되는데 예의가 아니라서. 맞아. 근데 약간 새내기 때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엄청 많이 사잖아. 너네도 그랬어? 나도 좀 샀어. 근데 가면 보니까 그냥 백팩이 최고. 맞아. 근데 막 약간 신입생 때 옷 같은 거 막 많이 사지 말라고 하잖아. 스타일 바뀐다고. 근데 나는 그래도 많이 샀거든? 근데 약간 지금에서 이해돼. 왜 그때 많이 사지 말라고 하는지. 그 나 작년에 샀던 거 거의 아니고. 100% 스타일이 다 바뀌어. 솔직히 우리 시험 기간에는 애들 다 패션 똑같지 않아? 도서관 가면은 사람들 다 모자에다가 마스크에 후드티고 막 이렇게 입고 있잖아. 머리 안 감은 날 세번 이렇게 진짜 모자 필수. 진짜 필수. 난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안 감는 거. 아니면 머리 긴 애들은 약간 똥머리 하면 머리 감고 그 예쁘게 하려고 똥머리 했는데. 맞아. 머리 안 감았지. 롱패드. 근데 롱패드 진짜 편해. 그냥 막 아무거나 입고서 그냥 롱패드 올리면 되니까. 모자 쓰고. 저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롱패드만 입고 나간 적 있어. 미치겠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남자가 하면은 진짜 그 애들 과장도 많이 입어. 근데 과장은 약간 없는 학과도 있어가지고 있는 학과 거의 보면은 편해 보여. 그러면 저희는 비대면밖에 안 해봤는데 언니들은 대면을 발표 같은 거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정장 막 이렇게 입고는 애들 없지 않아? 맞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많은 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짜 무장하게. 깔끔해 보이는 셔츠에다 슬랙스? 세미정장? 그런 거 많이 레이저. 아니면 좀 편하게 청바지에 좀 깔끔한 셔츠 입는 경우도 많고. 너네는 줌에서 하셨지 않아? 수업 들 때 그 복장 그대로 해가지고 딱히 뭐 셔츠 입고 나오진 않죠? 경진대회 같은데 발표 해본 적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세미정장 입고라 말씀하셨거든요. 자리가 중요할수록 더 깔끔하게 입고 맞아. 그리고 줌에서는 위에는 셔츠 입고 아래는 수면바지 이렇게 입고. 그게 요즘의 분들. 너네 OT 했어? OT? 신입생? 저희 OT. 신입생 환영회 대해서 우리는 딱히 OT가 없고 OT 대체 행사 솔숲. 맞아. 있었어. 나는 솔숲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같이 다니는 친구들. 맞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완전 아닌. 그때 만난 친구들이 진짜 난 좋은 친구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옷 같은 거는 뭐 입고 갔을 때? 거의 빨개 처음이다. 잠시만. 뭔 개소리야? 우리는 이제 2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면 돼. 근데 나는 한 일주일은 진짜 꾸미고 갔어. 옷도 막 새로 사가지고 막 다 입고 이렇게 막 갔는데. 이제 슬슬 애들의 그 알잖아. 근데 난 일주일 또 화장 안 하고 있어. 난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나. 아 근데 그때가 완전 처음. 첫날부터 솔숲했잖아. 그러니까 애들 다 처음 사는 거니까 애들 다 엄청 꾸미고 가고 나도 엄청 막 꾸미고 갔었던 기억이 나. 근데 파팅은 너네 해봤어? 제가 안 해봤어요. 우리는 센 애기 때 해봤는데 센 애기 때 1학년 때 글로벌 과라 야자 있었거든? 근데 그때 야자 마지막 시간에 그 보통 야자 끝나고 밤에 과팅 있잖아. 막 화장 애들 막 이렇게 하고 야자 시간에 막 고데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갔었어. 근데 파팅 때는 보통 여자분들은 좀 여성여서? 맞아. 예쁘게 사랑한 치마 이런 거 많이 입고. 많이 입고? 내가 나은 거 아닌데 본 건데 파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은갈치 정장을 입고
진짜 왜 그래?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 와.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나 충격받고 아직도 그 친구를 은갈치 정상 그 친구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아 이렇게는 안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 아 운동복 슬림이 근데 너가 되게 예의가 없어 보인다 괜히 힙줄이 아! 어, 근데 그건 약간은 약간 취향이다 취향 너 힙줄 있어? 아니 근데 나 완전 싫은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힙합 그리고 약간 아 그거 약간 명칭 있잖아 청사지 어? 약간 약간 첫째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험 기간 때처럼 나는 항상 1년을 그렇게 다녔다고 말이야. 난 진짜 그렇게 다녔어서 작년 초째 때는 이제 진짜 좀 약간 사람처럼 입고 학교를 갔단 말이야. 맞아 맞아. 얇은 긴 티에 좀 베이지 색깔 같은 긴 치마를 입고 갔었단 말이야. 나는 그리고 내 기억에는 막 야광 팔찌 막 이런 거 했었어. 맞아. 밤에 아닌가 그런 거. 진짜. 어 진짜 재밌었어. 근데 너네는 온라인 하는 거 어땠어? 과마다 다 줌 그 사이트를 카톡에 다운받아서 줌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오면은 비추잖아요. 아. 뒤에 저희를 비춰줘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나눠 볼 수 있게끔. 아. 그리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막 다 같이 모여서 아, 맞아. 그랬겠다. 같이 응원하고 근데 그런 게 좀 재밌었어. 작년에는 그 과마다 이렇게 규정 같은 걸 했어. 맞아. 같은 걸 해가지고 뷰티과 애들은 막 화장인가? 막 그런 거 하고 긴장을 하고 해주더라고 맞아 맞아 페이스 페인팅 그런 것도 있고 애들 장기자랑 것도 재밌었고 그 야외에서 이렇게 애들 잔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어 마무리할 때 지금 약간 핸드폰 이거 후르시킥 아 맞아 맞아 핸드폰 후르시킥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예쁘다 왜냐면 깜깜하잖아 야외라 완전 분위기에 진짜 취해 그거는 그리고 우리 애송이도 원래 이번에 축제가 진행됐으면 우리도 부스를 맞았단 말이야. 약간 돌림 맞아 돌림 팔려서 하고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팔로우 해놓으면 뭐 한 번 더 기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소리 탈수 탈수 그거 하면은 같이 사진 찍으면 진짜 추억도 되고 맞아. 이제 이번 년도 애송이 애들이 약간 즐기지를 못해서 진짜 너무 아쉬워.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학교 생활과 꿀팁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냥 꿀잼. 꿀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인스타 애송이로 DM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바이바이.